파독 광부 간호사 격려 간담회가 19일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알려진 파독 광부 간호사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파독 52주년 역사와 관련된 영상물 시청에 이어 대통령 감사 메시지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 파독협회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08년 9월에 설립됐으며 도내 28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